아이고, 예뻐라. 안녕하세요. 제가 서운흥에 있는 꽃향기 야생화의 영상 담으러 나왔습니다.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 택배 싸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즐겁게 하고 계시죠, 그래도? 택배가 워낙 꼼꼼해가지고요.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요거 별피기 바람꽃 맞나요? 네. 세상에, 이 정도면은 이게 몇 포트 합식 했을까요? 대충. 이거는 20포트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예. 자, 꽃은 요런데, 요것도 같은 그거라면서요? 네, 이것도 별피기 바람꽃이고요. 예. 이거는 화분이 작은 거. 에, 요거는 네. 세 포트 정도 되나요? 네, 세 포트 정도 되고요. 예. 이거는 담주 화분이고요. 예. 네. 아이고, 참, 이게 바람꽃 보니까 또 그렇고. 참 바람꽃하고 저는 꽁의 다리하고 헷갈리거든요. 요것도 꽁의 다리네요. 아이고, 네, 요거 선물 한 포트 저번에 주셔서 가져갔더니 너무 예쁘다고 지금 하시는데 요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엔젤 카랑코에 세상에나 이제 밀리신 분 택배 받으셨죠? 요거 여유가 좀 있답니다요. 주문하세요. 요거 3,000원인데 사장님 이거 한 포트 심으신 거죠? 네, 한 포트 심은 거예요. 요렇게 밥이 많아요, 지금. 요 상태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포트를. 자, 요렇게 한 포트 요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사장님 요렇게 분갈이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요렇게 그 받으시면 분갈이 하지 마시고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하세요. 왜 그러냐면 분갈이를 요렇게 하고 나면 제가 이거 분갈이를 안 하면 이거 두달 정도 볼수 있는데요. 분갈이를 이렇게 하면 한달 정도밖에 못 봐요. 빨리 꽃이 져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요렇게 갖다 놓고 그냥 있어요. 분갈이 하지 마시고 꽃다 보시고 난 다음에 분갈이 하세요. 요거 여유 있답니다. 한 100개 정도 여유 있답니다. 주문하시기 바랄게요. 3,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아이고야, 세상에 예뻐라.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요거. 자, 이름이요. 도홍민들레.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요거 한 포트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한 포트인데 꽃이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꽃대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요렇게 예쁜 민들레가 요한 포트 사장님이 제일 많이 올라온 거 지금 요거 한 포트 심으셨는데 무려 5개가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아까 보신 것도 계속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요거는 10,000원짜리 포트고요. 요거는 3,000원짜리 포트예요. 여리여리하죠. 벌써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묵은 그 뿌리가 있죠. 묵은주 요거는 좀 오래 안 돼서 요렇게 요렇답니다. 요거는 3,000원이에요. 가격이 요거 3,000원. 요거 묵은주는 10,000원 요렇습니다. 그리고요 요거에 세상에 요 앙증맞은 거 칼세 오라리아. 아이고, 인형이 요렇게 손을 모으고 요렇게 있는 것 같죠? 치마 요렇게 있고 손을 요렇게 앞으로 모으고 요렇게 머리 요렇게 있는데 여기 사장님이 지금 세 포트 요렇게 합식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 밥이 제가 좀 많은 걸 골라오긴 했지만 겨울에는 요게 밥이 없고 요만큼 요러고 있었잖아요. 요렇게 짱짱해졌어요. 이게 사장님 가격이 얼마죠? 요거 한 포트에 6,000원씩이에요. 자, 6,000원이랍니다. 요거요. 요게 한 포트입니다. 자, 칼세 오라리오. 요렇게 돼 있고요. 벌레잡이 제비꽃 한번 보실게요. 요거 사장님이 두 포트, 네. 합식하신 거랍니다. 두 포트가 이렇게 양이 많이 나왔답니다. 꽉 찼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분갈이 하실 때 약간 찢어가지고 요렇게 하신 밥이 저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엄청 밥이 많아요. 이렇게요. 꽉 찼습니다. 포트는 자그만한데 꽉 차서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 이름은요. 스틸리오 팀 데빌레. 가격 5,000원입니다. 자, 요거 주문하실 때요. 데빌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벌레잡이 이름은 사장님이 알아보시지 않을까? 그냥 데빌이라고 해주세요. 데빌. 데빌로 해주세요. 주문을. 데빌레라고 해도 되고, 데빌이라고도 적어주시고,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적으시는 분도 그렇고, 받으시는 분도 그렇다니까, 그냥 데빌, 이렇게, 벌레잡이 데빌,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세상에, 이건 또 웬, 또 요게, 요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 좀 보세요. 아이고, 자, 손좀 가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오메야, 요렇게 예쁜 애가요. 자, 이름은요, 뭐냐면, 석영삼지라고. 삼지구엽초. 삼지구엽초 석영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2만 원이고 월동은 잘 되는데요.
지금 얘만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대가. 그리고 다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요. 요렇게 지금 이제 올라오고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 걸로 발성은 됩니다.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삼지구엽초 핑크 샴페인이라고 요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가격이 2만원인데요. 약간 대가 요렇게 한 3대 정도 2-3대 정도 올라옵니다. 딸랑 한 대가 아니고요. 보통 한 대가 뭐 14,000원 뭐 이 정도 하잖아요. 근데 요거 묵은주랍니다. 묵은주여갖고 2-3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꽃대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핑크 샴페인입니다. 와, 세상에. 저는 또 사랑초가 분재 사랑초라고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거 월동도 잘 된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그런데 이게 사장님 1, 2년 전에는 이게 가격이 2만원씩 했다면서요, 한 포트에. 네, 많이 비쌌어요. 예. 요거를 지금 요거를 사장님이 요렇게 뽑아 놓으신 거예요. 요, 이거는 이제 이거 사장님 키우던 거. 네. 아, 요렇게 요게 자라면은요. 요렇게 네. 분재처럼 돼서 요렇게 근상으로 요렇게 키울 수 있는 거랍니다. 요건 사장님이 키우시던 거 포트에서 지금 뽑으셨대요. 요렇게 된다는 걸 보여 드리려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제법 요렇게 뽑으면은 약간 근상으로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핑크 하얀. 자, 요거는 핑크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피는 꽃이고요. 요거는 하얀색이랍니다. 색깔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4,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분재 사랑초 시키실 때 4,000원 핑크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나왔어요. 분홍 장구채. 요거 뭐 밥이 아주 완전히 꽉 찼습니다. 이러고 요거는 애기 장구채라고 요렇게 나왔는데요. 요거 사장님 꽃그림 요거 애기 장구채 한번 봅시다. 요 분홍 장구채는 요거 아시는 분이 많은데 요 애기 장구채 참 궁금합니다. 요 꽃이. 아, 꽃은 사장님 비슷한 것 같다. 그죠? 네. 요렇게 장구채 꽃이랑 요렇습니다. 애기 장구채 꽃입니다. 자, 가격 3,000원입니다. 자, 요거 원종 개발이고요. 색감이 사장님 이게 빨갛게 보이지만 주홍색, 진한 주홍색, 네. 이제 주황색. 주황색 진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격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저번에는 사장님 러브벨이었는데 네. 요분 또 그린벨이네. 크림벨일까? 네. 그린벨. 그린벨. 네. 야, 근데 꽃이 뭐가 다를까, 사장님? 저번하고 아, 또. 이거는 네. 위에 꼭지가 네. 이거는 녹색이고요. 네. 저번에 거는 네. 핑크빛이고요. 아, 네. 꽃은 똑같아요, 꽃은 이렇게? 거의 똑같아요. 아,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설명 잘 해주셨네요. 가격은 18,000원인데, 그때가 러브벨이 15,000원이었죠. 네. 아, 요게 3,000원 더 비싸게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물받이 통까지 요렇게 같이 있어요. 아, 네. 요렇게 돼서 네. 아. 그래서 잘 키우시게. 예. 네. 그리고 후쿠시아 지금 입고가 됐네요. 자, 후쿠시아 한번 볼게요. 색감이 요런 후쿠시아가 있고 또 요렇게 핑크. 저번에 사장님 요거 핑크핑크한 거 입고 하셨는데 하셨죠 요거 오늘 처음 오늘 요거 처음이에요? 네. 저번에 또 색이 또 하나 또 다른 색이었나요? 요거는 요렇게 보라색. 보라색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하는데 이걸 발레리나라고도 부르지 않나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샀을 때는 발레리나였었는데 왜냐면 요거 꼭 발레리나 요렇게 네. 춤추듯이 요렇게 달린다고 해서 요거는 후쿠시아가 12,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보라색이 들어간 거 12,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핑크핑크하고 요렇게 생긴 거요. 하얀색 요렇게 핑크로 된 거는 8,000원입니다. 밥은 자, 멀리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 정도 요렇게 됩니다. 주먹 한번 더 드려볼까요? 요렇게. 밥은 지금 많습니다. 한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정도고요. 요거는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포트, 그 다음에 또 8,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포트는 요건 15cm, 요거는 한 11cm, 2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후쿠샤였습니다. 자, 요거는 디오니시아 신종 네메시아라고 하는데요. 4,000원짜리인데 요게 한 포트 지금 식재해 놓은 거예요. 정말 색감이 햇볕을 보니까 예쁩니다. 우리 집 거는 우리 집 거하고 차원이 다르네요. 자, 요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색감이 요런 색이고 요거는 노란색 요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건 랜덤으로 밖에 갈 수가 없겠네요. 사장님도 이렇게 판채로 저면을 요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요런 색깔 그 다음에 노란 색깔 거의 비슷합니다요. 두 개를 다 사실 경우에는 요렇게 가지만 한 개만 사실 때는 랜덤으로 갑니다. 자, 요 아이 향설초라는 아이입니다. 포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밥이 많지 않아요. 요거 일반 우리가 사는 그 포트입니다. 자, 가격 3,000원이고요. 이게 그 밥이 많지 않습니다. 요거 만 원짜리 이런 거는 밥이 많은데 요거는 많지 않아요. 자, 작습니다. 그리고 요거요. 이사도라. 요것도 이사도라. 자, 요거 4,000원짜리인데 요 정도 들어와 있어요. 요 정도로. 밥이 많지 않습니다. 꽃은 이제 막 맺히고 있고요. 자, 요렇게 요렇게 있는데 이게 8,000원짜리 10,000원짜리는 밥이 많아요. 요거는 정말 뭐 밥 작아요. 요렇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감안하셔요. 자, 요거는요 미니 레이시아인데요. 여기 목대 좀 보세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사장님이 둘, 넷, 여섯, 여덟 포트를 합식을 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포트로 한번 가볼게요. 요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꽃이 사장님이 레이시아 그 꽃보다 아주 짱짱하게 요렇게 미니로 핀다고 합니다요. 근데 지금 많이 요렇게 짱짱하죠. 이렇게 하면은 목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장님이 합십한 것처럼. 자, 가격은 7,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미니 레이시아가요. 레이시아가 월동이 안 되잖아요. 다육이라. 이거는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요. 요거 참고하실게요. 칼세오라리오 아까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세포트 가격은 6,000원이고요. 요렇게 지금 현재 요렇게 꽃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시아가 아주 그냥 뭐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 꽃이 너무 만발해 있는데 밖에 새로 입고된 것도 다 만발해 있죠. 네. 아, 요즘 이제 꽃이 핀 것밖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거 6,000원입니다. 아이고, 너무가 인기가 좋은 이 베로니카요. 척척 늘어져서 싫어하시는데 행인에 심어놓으면 정말 빳빳하게 이렇게 뭐 물만 잘 주면은 막 잘 자란 이 베로니카 가격이 4,000원입니다. 아네모네가 진짜 지금 너무너무 많이 화려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겹입니다. 가격 5,000원입니다. 옆에 사계보루니아, 아이고 앙증맞은 거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분재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 이런 거요. 자,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야, 꽃이 하얗게 이렇게 피는 요 아이는요 은배초라고 합니다. 여기 가격이 3,000원인데요 포트에 꽉 찼습니다. 사장님 계신데 월동 엄청 잘 된답니다요. 번식도 잘하고 마당에 쓰신 분 정원에 이렇게 심으시면은 아주 뭐 꽃이 정말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요. 요거요. 저도 아직 안 키워봤네요. 여기 은배초. 아이고야 예뻐라. 요 아이 애기 분홍 용담이랍니다. 요거요. 아이고 깜깜합니다. 자, 안개꽃 4,000원이고요. 흰색하고 요렇게 있어요. 유리오퍼스, 무늬 유리오퍼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요거는 작은 포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자, 대품입니다. 요거는 유리오포스 외목대로 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잘 자리 잡고 있는데 요거는 가격이 20,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차이는 뭐 엄청납니다. 이렇게. 자, 요건 20,000원짜리고요. 아까 그거 보신 거는 10,000원짜리입니다. 아, 정말 예쁘죠? 대륜 끙의 다리 24,000원이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이야, 이건 또 세상에 이건 신상입니다. 사장님, 이거는 구근으로 돼 있나요? 뿌리로 돼 있나요? 아, 이게 뿌리로 돼 있고요. 예. 예, 목대가 아주 좋아요. 여기 이게 보니까 예, 네.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네. 보니까. 다 구근주고요. 예. 예, 목대가 좋고. 아이고, 세상에 꽃이 뭐 또 어떻게 요렇게 필까요? 자, 요 아이는요 아즈마
바람꽃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3만 원입니다. 월동은 잘 된다고 하는데 이 고가를 네. 마당에 심으실 분이 계실까요? 베란다에서 월동하시면 네. 되고요. 네. 꽃은 가을까지 심심치 예. 않게 피고 있습니다. 계속요? 네, 피고 지고 합니다. 아, 세상에 이거 진짜 이것도 또 탐나는 또 네, 계속 층층이로 올라가면서 피더라고요. 아, 이게요? 층층이로 네. 올라가면서 네, 네. 와, 또 신기하네요, 또 네. 이게. 야, 요런 게 겹 제라늄이라고 서머스키스라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장님 요게 지손이라고 네. 이게 같이 부른다면서요. 네, 지손이를 예. 네, 제라늄이라고 제라늄이라고 네, 영어로 그렇더라고요. 자, 요렇게 꽃이 요렇게 핀답니다. 그런데 요렇게 지금 요렇게 들어와 있는데 가격은요 거합니다요. 28,000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꽃은 이런 식으로 요건 피고요. 그 다음에 리틀블루 요거 지손이라고 아 요거 버셔칼라 먼저 할까요? 요거 버셔칼라 제라늄 저도 요거를 가지고 갔는데요. 요거는 요렇게 핀답니다. 꽃색이 꼭 그 풍노초 인맥 요렇게처럼 닮았죠. 하도 신기해서 저도 요걸 가지고 가봤는데요. 자 요거는 버셔칼라 제라늄이고요. 요거는 또 리틀블루 지손인데요. 가격은 14,000원인데 요것도 한번 꽃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거 이름이요 리틀블루 지손이랍니다. 요렇게 꽃이 핀답니다요. 청아지손이가요. 자 꽃은 요렇게 피는데요. 지금 요거 12,000원인데 아주 이렇게 밥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있고요. 자, 요건 또 뉴질랜드 지손이랍니다. 참 지손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헷갈리는데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은 요렇답니다. 자, 요거는요. 와인컵 지손인데요. 목대 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근상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 자 요거는 가격이 16,000원이고요 와인컵 지손이도 월동 잘 됩니다. 그리고 작은 포트 있어요. 요렇게 요것도 목대가 조금 좀 형성이 돼 있어요. 묵은 주라서 요렇게요. 엄마야 깜찍해라. 요거는 4,000원입니다 목대가 요렇게 형성이 돼 있네요. 자 꽃은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아주 와인잔처럼 그렇게 새빨갛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자 요거 금낭화 발렌타인 금낭화입니다. 빨간색 요렇게 해서 포트 15cm 포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밥은 좀 엄청 많네요. 요거 가격 2만원입니다 왔다 데모루 참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데모루 3,000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꽃색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우꼬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4,000원이고요 가자니아 저번에 노란색이었나요 사장님? 저기 뭐야 요거는 색감이 요런 색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요렇게요. 찐 주황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아 요거요 헐떡이 요렇게 들어와 있어요. 요거 자 심포니 헐떡이 그런데 뭐 요거 다른 데서는 또 매화 헐떡이 이렇게도 부릅니다요. 아이고 이거 헐떡이도 참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요거 가격 5,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화분에서도 잘 됩니다. 그리고 알리삼 색감이 요런 색으로 네 가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가격 3,000원이고요 요거는 사계 쑥부쟁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월동은 요건 잘 된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꽃은 요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오고 있어요. 자 요렇게 사계 쑥부쟁이입니다. 자 요거 좀 한번 봐주세요. 요게 저희 집에서는 요게 하늘색으로 저기 하얀색으로 피고 있는데 햇볕을 받아서 그런지 요게 핑크색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게 여기 좀 보세요. 핑크색이 오니까 이게 너무 깜찍합니다. 근데 그늘에서 저희 집에서는 하얀색인지 몰라도 이건 핑크색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요거 저희 집은 요렇게 하얗게 이렇게 피고 있거든요. 요거는 유럽 봄맞이에요. 유럽 봄맞이는 대가 이렇게 쇽 올라와서 끝에 여러 송이가 이렇게 맺히고 있고요. 요건 알프스 봄맞이인데 밑에서 아래에서 여러 가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매력이 있죠. 요거 알프스 봄맞이는 6,000원이고요. 유럽 봄맞이는 3,000원입니다. 둘 다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 가는니 브룩스 요렇게요. 제가 두 포트 합식을 했죠. 요건 청색으로 꽃이 피더라고요. 후룩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헷갈립니다. 요건 가는니 브룩스 3,000원이고요. 요거는 차가 후룩스랍니다. 요거는 3,000원인데 꽃은요 요렇게 요렇게 보라색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건 또 무늬 후룩스랍니다. 사장님 요거 얼마일까요 가격? 3,000원. 요것도 3,000원이랍니다. 월동은 다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꽃은 다 요렇게 피면은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요. 근데 입장이 다 달라요. 다 달라. 너무 헷갈립니다요. 자, 원평 소국인데요. 여기 이제 꽃대가 이렇게 맺히고 있는데요. 이것도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원평 소국입니다. 아이고, 뱀무가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주황 뱀무입니다.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그리고 섬 백리향 3,000원이고요. 월동 너무너무 잘 됩니다. 꽃이 다 왔습니다요. 이렇게. 그리고 요쪽에 요거가 사장님 이거 이름이 무늬꽃다지. 뭐지? 무늬꽃다지. 요거 얼마지 사장님? 4,000원이요. 4,000원입니다. 야, 노루오줌 정말로 예쁘죠? 자, 실물 보실게요. 요거 빨간색 지금 요렇습니다. 그런데 노루오줌이 가격이 좀 비싼데요. 지금 5,000원짜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사장님 근데 이게 꽃이 오래 올까? 이거 너무 어려서. 네, 월동하고 이제 올라오는 중이라서요. 더 예. 많이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아, 옆에서도 올라오고 꽃은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요건 백화라고 돼 있네요. 네, 하얀색. 요건 목대가, 하얀색? 아, 목대가 있네요. 이렇게, 네. 작아도. 네. 아, 요거는 받아보셔가지고요. 노지에 심으실 때 네. 많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네. 목대가 있네요. 난 작아서 걱정을 했는데 네. 밑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습한데 방그늘에도 잘 자랍니다. 너무 때앞에 때보다도 약간 좀 습한 곳 있죠. 방그늘 요런데 제가 키워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요거는요 노루오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희도미. 희도미 무슨 눈동자? 여우 눈동자? 여우 눈동자. 여우 눈동자라고 하는데요. 자, 꽃은 이렇게 피고 있는데 사장님 가격이 얼마일까요? 3,000원이요. 3,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요거는 월동이 너무너무 잘 되고요. 땅에서 약간 좀 지피로 이렇게 기어가면서 요거에 커요. 제가 작년에 한 포트 심어봤더니 너무너무 잘 돼요. 번식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요거요. 야, 요렇게 하나 지금 꽃이 왔어요. 그런데 요게 한번 요렇게 멀리 요렇게 잡아보시면 자, 뺨으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한 뺨 조금 더 되는데요. 분재를 만드시는 분들 요렇게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수영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제 각각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요. 잡혀져 있는데 흑겹 장수매라고 합니다. 가격은 2만원인데요. 여기 사장님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꽃이 연중 수시로 온답니다. 요런 데에서 꽃이 지금 요렇게 왔잖아요. 요건 꽃은 뭐 요렇게 오다가 또 하다가 내가 한꺼번에 오나요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요렇게 요런 새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또 꽃이 온다고 요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요게 연잎 양귀비라고 우리가 요렇게 하는데 요 사장님은 요것도 앵초라고 하십니다. 연잎 양귀비 앵초래요. 가격은 3,000원인데 노지에서도 월동이 잘 되고 이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번식도 엄청 잘한다고 하세요. 자, 요런 상태는 지금 요렇습니다. 저도 아직 안 키워봤어요. 그런데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은 요렇게 핀다고 합니다요. 이야, 사장님 요거 깽깽이가 이제 추운데 노지에서 완전히 생노숙을 시켜가지고요. 지금 이제 요렇게 빠락빠락 올라오고 있답니다. 요렇게요. 지금. 이제 지금 올라온대요. 이렇게요. 근데 요게 사장님 몇 개 있다고요? 40개 있어요. 한 40개 정도 있답니다. 가격은 8,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야, 여기 핑크스란데요. 자, 요거는 7,000원짜리인데요. 목대가 요렇게 돼 있고요. 자, 요거 만원짜리요. 어마무시합니다. 요거요. 자, 목대 좀 보세요. 어머야, 세상에. 자, 이거 요거는 만원. 요건 7,000원입니다. 설화입니다요. 꽃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요. 목대 차이 엄청납니다. 자, 말발돌인데요. 어머야, 세상에. 꽃이 너무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자, 가격 5,000원인데요. 꽃이 이렇게 다 왔습니다.
세상에 자라니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꽃을 물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14,000원인데요. 하나 둘 세 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홍합 제비꽃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가격 5,000원입니다. 꽃이 엄청 지금 오고 있네요. 알보카 알부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구근이 이렇게 많습니다. 꽃은 지금 이렇게 피는데요. 꽃보다도 요거는 구근 식물을 이렇게 구근을 보는 재미로 이렇게 키우기도 하지만 꽃이 피면은 굉장히 향이 좋아요. 은은하게 아주 향이 오는 요런 아이입니다. 요거 알부카고요. 자 요거 노랑 곁질레라고 이렇게 있는데 많지는 않네요. 포트가 꽃이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요거는 가격이 24,000원짜리고요. 작은 포트 있어요. 자 요거 작은 포트는 8,000원입니다. 노란 겹질레예요. 영추는 아니고요. 그리고 중간짜리 포트가 또 있네요. 자 요렇게 12,000원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왕왕 대품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5만원짜리예요. 엄청 큽니다. 요거 5만원짜리요. 이렇게 큽니다요. 자 설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거 루비 설란이에요. 저번에는 요렇게 한 척만 요렇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요렇게 몇 척이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은 지금 요렇게 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7,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원종 설란인데요. 요것도 지금 요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 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어왔던 거는요 다 소진되고 새로 입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에서 깬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자 요거는 7,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핑크 저기에요. 핑크 설란입니다. 근데 가격을 안 적어 놓으셨네요. 자 요거는 핑크 설란인 줄 알았더니 흰색 설란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밥이 엄청납니다요. 화분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요것도 7,000원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가 핑크 설란이네요. 자, 한번 비교 좀 해보세요. 핑크 설란, 흰 설란. 자, 요것도 가격이 7,000원이고요. 요거는, 아이고, 이름 한번 봅시다요. 로드 히펙시스 설란 신종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사장님 저번에 소개시켜드렸을 네. 때, 네. 진한색이 있고 연한색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냥 랜덤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연한색 예. 중에 얘네가 네. 보면 네. 잎도 실란이면서 얘가 무늬종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요게 그래서 예, 무늬 그 설란 시키신 분 중에 제가 이걸 보내드린 분이 있는데 네. 이거는 나중에 이게 무늬로도 살짝씩 바뀌기도 네. 해요. 아 그러면 네. 이제 이게 더 희귀종이네 사장님 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예. 이것도 진한 색도 보시면 입장이 예. 얇아요. 엄청나네요. 네. 밥이 그래서 얘네도 일반 설란하고는 약간 예.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네. 10,000원입니다. 요게요 설란 야 앵초가 소개시켜 드릴 게 많은데요. 자 카페 앵초 요렇게 해서 지금 4,000원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인디언 앵초가 여기 사장님 댁에는 요렇게 뾰록뾰록 다 나왔어요. 근데 전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자 가격 5,000원이고요. 심산 앵초 중에서 벨벳 앵초요. 요렇게 비로도 같은 요런 앵초 요게 4,000원입니다. 그리고 흑앵초라고 요렇게 있어요. 사장님 댁에 요렇게 있는데 요게 많지는 않다고 하고 작년에 묵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이 많아요. 이게 5,000원인데 꽃이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굉장히 예쁘다고 합니다. 요거 흑앵초요. 요거 혹시 인터넷 검색하시는 분은 요렇게 검색해 보시고요. 자, 꽃 한번 보실게요. 아, 사장님 이게 흑앵초구나. 네. 나 이거 애호가님 키우시는 거 보고 앵초 이름을 몰랐는데 이름 찾았네. 네. 아우 이거 진짜 이거 이쁘다고 내가 아주 극찬을 했거든요. 아, 어머야 네. 요거 앵초가 요 앵초네요. 네. 많지 않고요. 한 판 있어요. 요거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명자 종류라고 하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곡을 넣어서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홍천조라고 하고요. 사장님 월동은 되는 거죠. 요거는 모나리자라고 하는 건데 꽃이 요렇게 많이 왔어요. 어머야 이건 난 진짜 이거 꽃이 어떤 꽃이 필런지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꽃망울이 요렇게 와 있고요. 자 요거는
히요도리 벚나무라고 하는데요. 2만 원인데 아직 요렇게 꽃눈이 요렇게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요렇게 와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홍화 으름이라고요. 요렇게 꽃이 요렇게 와 있어요. 지금 현재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얼음이 열릴 수도 있겠어요. 여기 꽃에 이렇게 해서 열리거든요. 자,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요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사계 부용인데요. 아이고 숨차라. 자, 이렇게요. 꽃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요거는 4,000원짜리고요. 요거는 14,000원짜리인데 월동은 안 됩니다. 자, 수국이요. 소개시켜 드릴 것이 오늘 17가지가 되는데요. 너무 많아서 이쪽은 뒤쪽으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수국이, 유럽 수국이, 자, 이렇게 다 외목대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너무 비싸서 못 사시잖아요. 막 5만원, 8만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딸랑 이렇게 외목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아이 이름은 써니데이즈. 요렇게 해가지고 꽃이 펴서 요렇게 해서 바뀌어갑니다. 요렇게요. 지금부터 수국인데 수국 관심 없으신 분들은 저기 하시고요. 제가 너무 많아서 뒤로 뺐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렇게 펴서 요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외목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요. 피트팬인데요.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하네요. 자, 한번 보세요. 요렇게 펴가지고 자, 요렇게 바뀝니다요. 요거요, 요거. 요렇게 해서 피터팬. 자, 요거 사장님 피터팬 아니에요? 피터팬이에요. 요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죠? 자, 요렇게 피는 게 피터팬입니다. 자, 요거는요, 플로렌티나라고 하는데요. 색감은 요렇게 만개를 많이 했는데, 약간 보랏빛이 요렇게 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런 거 전부 다 외목됩니다. 요렇게요. 자,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요것도 다 플로렌티나입니다. 14,000원. 와, 사장님 또 이건 또 뭐야 이게? 자, 치쿠사의 바람인데 자, 요걸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 치쿠사의 바람 16,000원이고요. 꽃은 요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안에 가요. 요렇게 하얀색 아이보리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모습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외목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또 한번 가봅시다. 자, 요거 써니데이즈 아까 핑크색을 소개해 드렸고요. 요건 보라색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요거 14,000원입니다. 외목대로 돼 있어요. 요즘에 유럽 수국의 특징은 안에 것이 다 만개를 합니다. 이렇게. 요게 특징입니다. 센치는 한 이 한 뺨 정도 조금 돼 있고 외목대로 다 돼 있습니다. 그 대신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핑키 링이라고 하는 수국입니다. 자, 요것도 외목대로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안에가 요렇게 돼 있다가 세상에 이렇게 핍니다. 이것 좀 보세요. 만개하는 모습 보세요. 그랬다가 만개가 다 되면 요렇게 변해갑니다. 요렇게요. 빨갛게. 요거 색감 변해가는 거 요거 핑키 링입니다. 자, 요렇게 외목대로 돼 있습니다. 딸랑 외목대예요. 자, 14,000원입니다. 그리고 핑키링인데요. 요거는 보라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요거는 그냥 핑키링으로 하시면 되고, 네. 요건 그냥 보라자를 꼭 달아야 되겠어요. 네. 자, 요렇게 해서 보라가 요렇게 돼 있는데요. 요것도 참 신기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핍니다. 요렇게 만개를 합니다. 요 안에 것이 다 예전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멀리서 보시게 되면 꽃색이 요렇게 됩니다. 요것도 14,000원인데 핑키링 보라고요. 요거는 그냥 핑키 링으로 주문하세요.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보라자를 꼭 붙여주세요. 자, 요거는요. 테마리라고 하는데요.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요렇게. 꽃이 요렇게 피어서 아이보리로 색으로 피어갖고 요렇게 변해가는데요. 사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거 꾸준하게 인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가격 6만원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수국은 월동 다 잘 됩니다. 별도로 말 안 해도요. 자,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장님 요거 신종 별수국 요거 2만원 저번에 네. 제가 가져갔던 거네요. 요거. 그리고 요거는 사장님 이거 댄스파티인가요? 네. 자, 댄스파티 가격 12,000원입니다. 요것도 외목대입니다. 안에 게 다 개야 됩니다. 아, 요거 아까 소개시켜 드렸고 사장님 요건데 요거 해피댄스라고 돼 있네요. 요거. 네.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자, 요렇게 해서 개화가 되고요. 요렇게 해서 개화가 되고
또 개화되는 모습이 요건 많이 개화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름 한번 보실게요. 해피댄스. 요거는 그냥 해피댄스 사장님 요거 딱 하나밖에 없을까요? 네, 요렇게 주문하시면 해피댄스. 네 요거 자, 이거는 진한 보라 진한 보라 그 다음에 네. 요거는 또 이름이 한번 볼게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죠? 프렌시 레드 유럽 쓰고 요건 14,000원입니다 요렇게 지금 다 외목대로 돼 있습니다. 송이가 많은 거 아니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프렌시 레드 수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장미 수국. 아이고야 사장님 참말로 내가 이거 와 요거 꽃 피는 거 한번 보세요. 저번에 요거를 자 요건 핑키링이에요. 아 요거는 아 요거 네, 아 요거 네. 장미 수국 패드네요. 요거 14,000원인데요 한번 보세요. 안에 요렇게 해서 바퀴 가네요. 자 요렇게 해서 꽃 개야 되는 거 이렇게 보세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장미 수국 패드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요건 또 뭘까 이름이 요거 이것도 그 신해피댄스 신해피댄스 네. 요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16,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신 해피댄스 아이고야 요렇게 해서 개화가 되면은 아주 꽃볼이 요렇게 커집니다. 여기는 다 외목대입니다. 이거는 2대 신 해피댄스는 2대 아 신 해피댄스는 2대로 돼 있네요. 야 요렇게 두 송이로 돼 있습니다. 와 또 요건 또 뭘까 사장님? 네 장미수국 패더 아 장미수국 네 요거는 장미수국 아까 패드 사장님 그거 핑크 하나 좀 갖고 와보세요. 비교 좀 해드리게. 자 요거 장미수국 패드 요거는 핑크고요. 자 요거는 보라로 주문하시면 된답니다. 자 색감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해서 장미수국 요거 패드 중에 요거는 핑크 요거는 보라 요렇게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히미코 블루라고 합니다. 요거는 가격이 14,000원인데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안에 게 개화가 되고요. 약간 청보라색에서 보라색으로 요렇게 변해가고 있네요. 요거 가격 14,000원입니다. 아이고야, 오늘도 엄청 달려왔는데요. 소개시켜 드릴 것이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지금 너무 오버됐습니다요.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 요거 소개를 빼뜨려 가지고요 요거 얼른 소개시켜 드릴게요. 블러드 라임이라고요. 제가 레몬나무 키우잖아요. 이 레몬나무입니다. 꽃이 벌써 이렇게 왔네요. 요렇게 요게 가격이 짱짱하게 요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레몬이 달려 있잖아요. 그 아이인데 요게 가격이 3만원인데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는 이게 레몬나무가 월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부에서는 또 월동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요게 만개하면 요렇게 되는데요. 요게 제가 키우고 있는 품종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레몬나무인데 요렇게 해서 블러드 라임이라고 요렇게 해서 신상으로 입고가 되었답니다. 뭐 참고하실게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